풀박차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와우! 이런 다시 자전거가 어떻게? 내리막길에서 와!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이렇게 왔어야죠. 이렇게 좁게 역주행으로 들어왔습니다. 풀박차는 정선역인데 그 전에 멈췄어요. 풀박차인데 잘못 있습니까? 아직 보험사와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뭐몇 대씩 나온 건 아닌데요. 자동차 대 자전거면 그러면 자동차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자 보유 원칙 어떻습니까? 잘못 하나도 없죠? 약자 보유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풀박차한테도 잘못이 좀 있다면 풀박차가 30%, 자전거가 70% 잘못했다. 그러면 자전거가 더 잘못했더라도 일단 치료는 해주자.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과실 따져 정산하면 혹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상대 잘못이 크면은. 그때 토해내지 말고 그냥 빵으로 끝내자. 일단 치료해준 걸로 끝내자. 이걸 약자 보유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는 차가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대줘야 됩니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보험사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풀박차한테 잘못 0.00001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자, 서행하면서 나 여기서 잘못 1도 없습니다.